자, 이제 마무리. 공전무 세법 50선으로 들어갑니다. 자, 1번. 자, 갈고 닦은 실력을 이제 마무리 짓는 거예요. 1번은 뭐를 물어본다? 독립세와 함께 내는 부가세. 유를 먼저 파악했어요. 전부 20%죠? 그 답이 몇 번이다? 2번. 20%가 아니라 2%에 10%가 농특세가 부과되죠? 그럼 1번은 맞잖아요. 20% 농특세, 납부세, 감면세 가면 안 돼요. 그 다음 3번, 취득세는 2%를 뺀 여기에 지방교육세 20%가 붙죠? 단, 과로 조심해야 돼요. 중과 기준 세율이 적용되는 거는 제외. 그다음 중과 기준 세율은 2%잖아. 옛날에 취득세만 내니까 등기는 안 하는 거. 그러니까 등기는 안 하는 거니까 지방교육세 20%에서 제외한다. 2번, 3번이 필수예요. 옛날에 취득세 2%에 10% 농특세가 붙고, 그다음 3번 지방교육세 20%는 등기사항이죠. 2%뺀20% 지방교육세. 그리고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는 지방세네? 그러니까 지방세가 붙죠. 지방교육세 20%. 단 주의하자.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제외합니다. 20% 계산할 때 너무 세금이 많이 붙으니까 도시지역분 제외. 그리고 5번. 양도세는 납부세에겐 없어요. 감면세에게 20% 농특세가 부과됩니다. 납부세액에 속지 말자. 자, 2번. 자, 2번은 납세의무 성립시기 수없이 연습했죠? 틀린 것. 자, 소득세는 1년 단위로. 1년을 뭐라 그런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합니다. 지급할 때 X.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그리고 예정 신고는 언제 성립한다? 그 과세 표준이 발생한 달의 말일. 말일 날 성립해서 2개월 이내에 예정 신고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예정은 말일. 오. 자, 농특세는 부가세죠? 그럼 농특세는 뭐다? 본세와 함께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본세 납세의무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합니다. 전체를 물어보니까.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그러나 양도소득세에 농특세하면 맞아요. 그러나 이거는 농특세는 무슨 세금인지 모르죠, 본세가? 그러니까 본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합니다. X. 그 다음 납부지연가산세, 고지서. 고지서가 날라왔다.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3% 연체이자가 붙죠? 그럼 3%는 언제 붙는 거야? 납부기한이 경과할 때 성립합니다. 3% 가산세. 5. 그 다음 납부지연 가산세. 우리가 다 연습했잖아. 1일. 1일 가산세 0.022. 이거는 그날이 경과할 때마다 성립합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2번의 답은 1번밖에 없네요. 틀린 거, 기역, 디귿. 자, 그 다음 3번으로 돌아갑니다. 자, 3번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조세채권과 일반채권 관계. 자, 1번, 기역, 뭐와 재산세와 저당권이 부딪히죠? 그럼 재산세는 재산에 부과된 세금, 저당권 설정 순서와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다? 재산세는 저당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다. 틀렸네요. 우선한다. 자, 니은. 이번에는 뭐다? 종합부동산세와 전세권이 경합을 벌이네요. 그럼 종부세는 전세권보다 항상 우선한다. 5.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는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항상 우선합니다. 오! 자, 취득세는 어떻게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신고일과 저당권등의 등기일 중 빠른 것을 우선합니다. 그럼 취득세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일이죠? 후에 뭐가 와 있어? 후에 저당권. 후에 와 있잖아. 신고일 후 저당권. 빠른 게 뭐야? 취득세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다? 예, 취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취득세에 우선한다. 틀렸죠? 우선하지 아니한다. 취득세가 저당권보다 우선합니다. 후에 왔기 때문에. 그러나 전에 왔어. 신고일 전에 저당권이 오면 이때는 저당권이 취득세에 우선하죠. 국어실력 테스트예요. X. 자, 그다음 강제집행 비용은 세금보다 무조건 우선한다. O. 그다음 미음보다 담보와 압류채권이 경합을 벌이죠. 그럼 뭐가 우선한다? 담보가 압류보다 우선한다. 그래서 담보 있는 그래서 이거는 뭐다? 매각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은 담보가 우선한다. 틀렸죠? 우선하지 않아야 한다. 즉 담보가 압류보다 우선합니다. X. 그래서 3번의 답은 몇 번이다? 3번. 틀린 게 3개네요. 뭐가 틀렸어요? 기역 틀렸네. 그 다음 디귿 틀렸죠? 그리고 미음 3개. 재산에 부과된 세금. 재산세, 종부세, 재산세의 지방기업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저당권 등보다 항상 우선한다. 그 다음 04번. 자, 4번은 자 지방세 부가징수 및 불복입니다. 1번.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무신고. 그럼 지방세 제척기간은 몇 년이다? 7년. 맞죠? 사기부정은 10년. 무신고는 7년. 과소신고는 5년. 그 다음 2번 불복. 그 다음 이의신청은 선택사항입니다. 심판 청구를 않고 거치지 않고 뭐다? 제기할 수 있다. 맞죠? 이의신청은 선택사항이에요. 그러나 심사 심판 청구는 필수 절차입니다. 그 다음 심판 청구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단 이의신청은 선택사항이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2심,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3번은 맞는 거고요. 자, 4번은 뭐라다? 납부하지 않았다. 뭐를 물어봐? 가산세. 하루하루 붙죠? 1일 가산세, 즉 납부지연 가산세. 1일 10만원당 22. 맞네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순위는 세금보다 우선나는 게 뭐다? 체납처분비, 그 다음 지방세, 그 다음 가산금, 연체이자. 뒤바뀌었네요. 그래서 4번의 답은 몇 번이다? 5번. 자, 5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양도세를 먼저 합니다.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 및 납세지를 물어보는 지문이네요. 자, 1번. 포인트, 거주자, 비거주자를 구분해야 돼요. 1번, 거주자, 어디 걸 팔았어요? 국외 토지 양도. 5번 출제됐죠? 몇 년이부터 해야 돼?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 오, 있다. 그 다음 2번, 거주자가 어디 거를 팔았어? 국내. 납세할 의무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지. 그 다음 비거주자, 비거 조심해요. 어디 걸 팔았어? 국외. 우리가 몰라.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지. 있다 틀렸네. 자, 4번은 거주자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납세지.
그럼 어디로 가? 주소지로 가죠. 주소지. 근데 왜 틀렸어? 국, 왜 틀렸네? 아, 우리가 땅 팔았잖아. 우리나라에서. 그럼 국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가죠. 비행기 타고 국외 갈 일이 없죠? 국외가 아니라 국내 소재지. 그리고 비거주자는 주소지를 못 써요. 납세지. 주소지 틀렸네. 어디로 가? 부동산 등 소재지로 갑니다. 비거주자 납세지는 주소지를 쓸 수가 없다. 그래서 5번의 답은 몇 번? 1번. 자, 6번.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겁니다. 마무리하는 거라고요. 자, 그다음 6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 즉 양도가 아닌 것. 양도가 아닌 거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똑같은 뜻이죠? 그래서 6번. 기역, 보류지 충당 또는 환지 처분은 양도가 아니다. X. 어떨 때 양도다? 매각하면 양도다. 그다음 니은은 신탁 수익권이나 파생상품 등은 양도세 대상이죠? 5. 그다음 이혼 필수. 뭐를 물어봐요? 재산 분할은 양도가 아니다. X. 왜 양도가 아니다? 부부의 공동 재산을 나눠 가진 걸로 봅니다. 유의자료와 헷갈리면 안 돼요. 그다음 리을은 뭐다? 리을 이축권. 함께 팔아야 돼. 부동산과 함께 함께 별도로 가면 안 돼요. 함께 함께 별도 X. 그리고 미음은 누가 팔아서? 건설업자. 사업자는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입니다. 종합소득세. 그래서 사업자와는 관련이 없다. X. 자, 그 다음 비읍, 이혼. 이번에는 위자료, 대물변제. 양도로 본다. 오! 이렇게 해서 구분해 주시고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5번입니다. 아닌 것. 그럼 양도로 보는 거는 뭐밖에 없나요? 양도로 보는 거는 뭐밖에 없어? 니은하고 뭐다? 비읍. 답은 5번이네요. 자, 그다음 7번. 자, 7번은 뭐를 물어봐? 양도에 관한 설명이다. 7번. 양도에 관한 1변. 양도라면 매매 등등등 다 양도죠. 포인트는 뭐다? 그 자산, 열거된 거, 유상, 무상하면 안 돼요. 유상은 양도로 보되. 그 다음 등기등록을 조건으로 한다. 틀렸네. 그래서 7번의 답은 몇 번? 1번. 아, 등기등록을 조건으로 한다면 왜 틀려? 다 미등기 전매하죠. 세금 제로, 실질로 따진다.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 2번. 포인트가 뭐다? 보류지는 양도가 아니다. 매각하면 돈 받죠? 양도로 본다. 그 다음 3번은 뭐다? 집은 변경 없이 5대 5. 내 거를 내가 찾아왔잖아. 양도가 아니다. 근데 4대 6 하면 집은 변경, 변동이 일어나면 양도로 본다. 그 다음 4번 중요하죠? 부담보증이요?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할수 있는 거. 자, 채무는 뭐다? 양도.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공짜니까 증여. 이게 부담보증이에요. 그러나 누구랑 일어나? 배우자 간. 가족 간의 부담보증에는 채무를 인정 안 해. 양도로 보지 않고 뭘로 본다?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를 물어야 됩니다. 근데 가족 간의 부담보증이어도 입증하면 입증하면 채무는 뭘로 본다? 양도로 봅니다. 그다음 배우자 직계 존비 속이 아닌 자는 채무는 양도, 나머지는 증여. 가족 간에는 양도로 안 봐요.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딱 입증하면 양도로 바뀌고요. 자, 그래서 배우자 간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양도로 보지 않는다. 맞죠? 근데 이 지문도 뭐다? 항상 양도로 안 본다 그러면 틀려요. 입증하면 양도로 보기 때문에 항상 자가 들어가면 틀려요.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 무효, 소에 의해서 판시, 소유권 환원, 양도가 아니죠. 신탁 해지도 양도가 아니다. 그러나 적법 이전은 양도입니다. 팔았던 거를 당사자끼리 합의에 의해서 해제시키죠. 적법은 양도다. 무효는 양도가 아니다. 법에 의해서 무효니까. 자, 8번. 자, 8번은 뭐를 물어본다. 양도 및 취득세기는 왜 필요해? 보유기간 따지려고. 취득일에서 양도일 따지는 거죠. 8번. 그럼 1번. 일반적인 거는 사실상 계약상을 쓰면 안 돼요. 실제 주고받은 날. 대금 청산일.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포인트가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했다. 필수. 양도시기 따질 때는 제외. 제외. 이거는 양도시기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대금청산일. 그러나 양도가액 따질 때는 포함합니다. 그래서 1번 제외.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대금청산일. 양도 시기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그래서 8번에 1번은 맞죠. 그 다음 2번. 토지, 건물 등이 뭘까요? 등이. 1호 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까지는 같은 자산. 1호. 8485. 8485. 취득 시기 의제. 맞죠? 그 다음 3번은 조심해야 돼. 토지 거래 허가구역. 토지 거래 허가구역이 나왔다. 뭐 따질 때? 양도 시기. 대금 청산일 따질 때는 무조건 뭐다? 양도일입니다. 그러나 신고 기한 따질 때는 허가가 나야 거래가 되므로 허가일. 그래서 이 지문은 신고 기한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돈 받은 날, 양도 시기, 대금 청산일을 물어보니까 허가일이 아니라 양도일이 되겠네요. 답은 3번. 허가일은 언제만 쓰는 거다? 신고기한 따질 때만 쓰는 거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 4번 나왔다. 환지처분. 자, 이번에는 뭐가 나다? 감소 또는 증가는 공법 용어를 쓰죠.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에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다음 날. 오, 맞네요. 그 다음 5번은 뭐다? 무효. 과거로 돌아가죠. 취득일이. 무효는 취득일이 언제다?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 그래서 8번의 답은 3번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 9번으로 들어갈까요? 자, 9번은 뭐를 묻는 지문이다? 9번은 필요경비. 필요경비에 틀린 거다. 1번.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네요.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자, 당초 약정에 한 지급방법의 기일의 지연으로 지연이자 추가이자로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죠. 약정된 할부이자, 이자 상당액만 포함하고 지연 추가나 대출금 이자는 공제 못 받아요. 포함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2번. 취득가액을 뭘로 적었어? 실지거래가액. 그럼 자본적 지출액을 적어야죠. 실제로 지출된 가액. 증명서류로 증명해야 돼요. 수치 보관해야 됩니다. 안 터라도 뭐가 인정되면 공제한다?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서 확인되면 인정한다. 오. 그리고 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포인트금보다 폐업했잖아. 폐업, 잔존재화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면 사업자가 부동산을 팔 때 어쩌다 한번 팔 때는 취득가액에 포함해서 세부담을 덜어줍니다. 포함한다. 그리고 4번은 뭐다? 양도차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죠. 금융기관에게 팔아야 돼요. 사채업자에게 팔면은 비교합니다. 그래서 왜 틀려? 전액 상대방과 관계없이 금융기관에 파니까 50만원, 사채업자에게 파니까 150, 그럼 한도가 50이야. 금융기관
동일한 날에 양도했다 가정하고 그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다 09번의 답은 몇 번이다? 4번. 자, 그 다음 5번은 뭐다? 자, 취득세는 영수증이 없더라도 속일 수가 없잖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그러나 재산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등은 뭐다? 인정 안 해. 근데 증여세는 인정을 안 해야 돼. 어떤 증여세? 이월과세에 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그냥 증여세는 인정을 안 해. 이월과세에 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인정한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10번. 자, 10번은 뭐를 물어본다, 이제? 10번.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로 구했잖아. 기준시가. 그럼 양도가액을 뭘로 적었어? 기준시가로 적었죠? 그럼 동일기준, 취득가액도 뭐를 적어야 돼? 기준시가. 이렇게 추계했죠? 반드시 옆에는 뭐를 적어라?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적어야 됩니다.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적어라. 그러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나온다. 필요경비 계산공제가 뭐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물건별 공제율이죠? 공제율. 그래서 토지 건물은 등기 대상이죠? 토지 건물은 3%, 미등기는 0.3. 그 다음 이용권리.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은 등기 대상이죠? 이용권리는 7%, 미등기는 1%. 나머지 등기 대상이 아닌 것 이외에는 1%를 공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부동산만 알면 답이 보이잖아요. 1번 뭐 팔았다? 토지. 부동산 미등기는 뭐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개별공시지가죠? 미등기니까 0.3. 2번 등기된 건물 부동산이죠?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죠. 7%는 이용권리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네요. 그래서 10번의 답은 몇 번이다? 2번. 2번. 항상 추계할 때는 뭐를 해야 된다? 매감 환기로 추가할 때는 이 지문이 꼭 달아붙습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물건별 공제율. 부동산은 3%, 미등기는 0.3. 이용권리,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은 등기되면 1%. 미등기는 1%, 나머지 등기 대상은 1%. 자, 11번으로 가죠. 자, 11번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이제? 역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필수 문제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물가상승분. 국내 것만 해줘요, 국내 것만. 자, 그럼 1번, 뭐만 해줘? 토, 건, 조합원 입주권.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만 해주면 나머지는 안 해줘. 그럼 3번 지상권 X. 자, 그 다음 5년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도 해줍니다. 5. 근데 비사업용 토지는 투기 목적이죠. 그 대신 세율이 높아. 2년 이상 보유하면 비사업용 토지 세율이 몇 프로야? 16에서 55까지 올라가요. 참고하고요. 자, 10년 보유, 2년 거주 안 했다. 그럼 이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이죠? 그럼 장특공제, 공제 이거 할줄 알아야 돼요. 10년 보유했다. 근데 뭐는 안 했어? 2년. 거주를 안 하면 공제율이 1년에 2%. 2%. 그래서 몇 프로 공제받는다? 20%. 자, 그 다음 2년 거주했다면, 1년에 몇 프로를 올라간다? 4%. 4%. 그래서 40%. 이에는 2년 거주했다면 8%. 그래서 합치면 몇 프로가 된다? 48%까지 올라가네요. 그래서 2,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면 1년에 공제율이 4% 따로따로 계산해서 합칩니다. 그러나 2년 거주를 안 했다면 안 해주는 게 아니라 2%짜리로 공제율이 낮아집니다. 그럼 적용될 수 있는 거는 답원도 O. 그 다음 조합원 입주권은 원 조합원만 해줘요. 승계 조합원은 안 해준다. 승계 X. 그 다음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 이상은 장특 공제를 안 해줘요. 개정법. 언제까지 팔면? 22년 5월 10일부터 22년, 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할 때는 장특 공제 적용한다. 오. 또 하나 뭐가 바뀌었어요? 중과세도 안 한다. 오. 그 다음, 3년 보유. 절대로 국외권은 안 해줘요. 국외가 나오면 조심하자. 국내 것만 해줍니다. X. 그래서 11번의 답은 몇 번이다? 3번. 자, 12번으로 들어가죠. 자, 12번은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이제. 역시,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 그럼 기본공제는 여러분들이 배운 거뭐 빼고 다 해줘? 미등기 빼고 다 해주죠. 기본공제는? 자, 1번. 장특공제 3년 보유. 엔드, 뭐만 해줘? 토건, 초, 조합원 입주권. 과로 조심해야 돼요. 제외. 승계 조합원은 안 해줘. 제외. 오. 자, 그 다음 2번.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근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팔 때는 배우자.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이월과세. 그럼 증여자 취득일로부터 기산한다. 증여한 배우자, 증여자 취득일로부터 소급해서 기산해줘? 증여받은 하면 안 돼요. 증여한. 증여한입니다. 자, 4번. 장특공제는 미등기 안 해주죠? 근데 조정대상 지역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주택자도 어떻게 합니까? 아니한다. 원칙은 안 해줘요. 원칙은 안 해준다고요. 자, 그 다음. 자, 3번을 하자고요. 자, 3번을 건너뛰었네요. 자, 법정 요건이 충족한 1세대 1주택이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를 불문하고. 틀렸네요. 자, 우리가 4%로 갈 때는 거주자입니다. 그래서 최저 20에서 최대 80. 그러나 비거주자가 팔 때는 2%짜리로 내려와. 236, 최저 6에서 15년 이상 보유하면 30. 동일하다가 아니라 다르다. 비거주자는 2% 공제율을 적용하고 거주자는 4% 공제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정답은 12번에 몇 번이다? 3번이죠? 비거주자는 6에서 30% 이렇게 다르다. 불문하고 틀렸잖아요. 자, 4번. 아까 했고요.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 5번. 자, 양도소득인 거주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뭐를 물어봐? 기본공제는 미등기 빼고 다 해줘. 근데 어디에서 공제한다?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을 공제하죠? 연 250을 공제하는 거예요. 근데 주식 및 파생상품은 뭐다? 국내 국외 합산해서 연 250을 공제하고요. 참고로만 알아둬요. 어디에서 공제한다? 소득금액에서 소득별로 각각 연 250. 그러나 주식과 파생상품은 각각이 아니라 합산해서 연 250. 참고요. 그래서 12번의 답은 3번. 자, 13번. 자, 세율 파트너. 이거 필수 문제예요. 세율 암기력 테스트입니다. 세율 문제, 세율 문제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세율 문제.
자, 1번. 너 팔았다. 건물. 2년 보유했잖아. 그럼 2년 보유하면 초과 누진이죠? 초과 누진 기본세율. 이렇게. 자, 그 다음. 이 니은은 뭐다? 등기된 조합원 입주권. 2년 보유했죠? 그럼 주택이나 또는 조합원 입주권은 2년 보유하면 초과 누진. 그리고 디귿. 상속. 세율을 계산할 때 보유기간은 소급 적용하죠?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한다. 그래서 건물 6개월로 보면 50% 뺏어가죠? 너무 많잖아. 그래서 1년 7개월과 6개월을 더해야 됩니다. 그럼 2년 3개월. 그럼 초과 누진. 자, 그 다음 리을 나왔다.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2주택입니다. 2년 보유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 기간 안에 팔 때는 중과 안 해요. 20%를 더하지 않는다. 초과 누진 간다. 그 다음 주택 분양권은? 그래서 이 주택 분양권은 니은과 헷갈리면 안 돼요. 기본 세율이 없어. 누진 세율이 없어. 1년 이상이든 2년 이상이든 몇 프로로 간다? 60%. 그래서 초과 누진으로 가는 거는 4개밖에 없네요. 그래서 13번의 답은 4번. 자, 14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국내에 소지하는 주택을 취득했다. 자, 이 13번까지가 양도세 기본 문제죠? 자, 14번부터는 이제 미등기로 들어갑니다. 14번은 등기를 안 했다. 미등기잖아요. 그럼 뭐를 물어보는 거다? 적용될 수 있는 것. 미등기로 팔더라도 적용될 수 있는 것. 자, 1번. 1세대 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더라도 멀쩡한 거죠? 등기 대상은 과세. 비과세 배제. 적용 안 합니다. 그 다음 2번. 기본공제 배제. 안 해줍니다. 3번. 미등기로 팔면은 장특공제 배제. 안 해줍니다. 근데 4번은 뭐야?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지 않고 추계 결정하잖아. 그럼 반드시 추계 결정할 때는 뭐 해야 돼? 필요경비 계산공제 해줍니다. 부동산은 3%, 미등기는 0.3, 국내 거 해준다고요. 필요경비 계산공제 일정 비율 몇 프로? 0.3%. 그래서 14번의 답은 몇 번? 4번. 자, 그리고 미등기로 팔면 무조건 미쳤다 70%. 초과누진 안 쓰죠. 자, 15번. 자, 또 나왔네요. 또 나왔어요. 1번. 1번. 21년 5월 1일에 5억에 취득했다. 숫자 5억 밑을 긋고 11년 배우자. 그다음 18년 6월 1일에 증여. 증여했잖아요. 그 증여하니까 얼마야? 7억 원. 그리고 22년 8월 1일에 양도했네. 얼마? 10억 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다? 누가 증여를 받았어요? 갑은 을로부터 증여를 받은 거죠? 우리는 맨날 갑을병만 해왔잖아요? 이거는 순서가 뭐다? 순서가 을, 갑, 병입니다. 포인트가 뭐다? 증여 후 양도. 증여받는 자가 누구야? 배우자니까 2월 과세 문제네요. 그래서 갑은 11년 5월 1일에 얼마에, 갑은 배우자인 거주자 을이 11년 5월 1일에 5억 원에 취득한 토지를 을로부터 증여를 받았죠? 그래서 11년 5월 1일, 얼마 취득가액이 5억. 그 다음, 갑이 증여받은 거예요, 갑이. 그래서 갑은 증여하니까 얼마짜리가 됐어요? 11년. 그래서 숫자 18년. 18년 7억. 18년 7억이네요.
그리고 22년에 팔았다. 얼마에? 10억. 그럼 몇 년 이내 판 거야? 5년 이내. 18년, 22년, 4년이잖아. 5년 이내 파니까 2월과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을이 증여자고 갑이 뭐다? 수중자입니다. 우리가 동영 모의고사에서 동영에서 사회했죠? 그 사회분 했잖아요. 갑을병. 이거는 을갑병이에요. 그럼 1번 양도차익의 취득가액은 얼마다? 5억. 7억 틀렸네. 2번 취득시기는 언제다? 18년이 아니라 11년. 11년 5월 1일. 틀렸죠? 그리고 증여세는 어떻게 한다?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맞네요. 그리고 둘 사이는 연대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지지 아니한다. 그리고 납세무자는 누구다? 갑. 을이 아니라 갑이에요. 갑. 그래서 15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다? 옳은 거는 3번밖에 없네요. 3번. 나머지는 틀린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을, 갑. 갑을 하면 답이 달라지죠. 그죠? 갑은 을로부터 증여를 받고 갑이 뭐다? 수중자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 16번. 뭘로 돌아간다? 납세 절차. 1번 부동산. 자, 2개월. 연습했잖아요. 뭐가 빠졌다? 말일부터. 2개월. 근데 부담부 증여는 몇 개월이에요? 3개월. 부담부 증여 채무는 양도 이해만 한 3개월. 나머지는 말일부터 X. 그래서 16번의 답은 읽는 순간 몇 번? 1번. 나머지는 다 맞네. 2번. 둘 다 하여야 하며. 하여야 한다. 맞죠? 3번. 당연히 맞고. 4번. 또 나왔어요. 1800. 양도세는 기준점이 얼마야? 1000초과. 딱 이거 기억해야 돼요. 이거. 2000까지. 이하.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법 내용입니다. 그 다음 2000 초과할 때, 초과할 때는 몇 프로 이하? 50% 이하. 법 내용. 근데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을 물어볼 수 있죠? 금액은 뭐다?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1000만 원을 빼면 되고, 초과할 때는 50%를 빼면 최대 분납할 금액이 되네요. 그럼 1800이니까 2000만 원 이하죠? 그럼 1000을 빼면 얼마다? 800. 만약에 3800이면 초과죠? 50%를 빼면 돼. 그때는 1900으로 바뀌어요. 이 법조문을 물어보는지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을 물어보는지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5번은 뭐다? 누진세율. 예정신고를 두 번 했다. 누진. 합산해야죠? 그래야 세율이 높아서 세금이 많이 나와. 합산하지 않고 세금 떼어먹었네. 그럼 무슨 신고를 다시 해야 된다?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세금 떼어먹었으므로. 그래서 16번의 답은 1번. 자, 17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국외가 나왔어요. 거주자, 국외, 외화를 차입해서 부동산을 취득해서 팔았다는 지문이네요. 근데 거기 거주자, and, 과로, 몇 년 이상 거주했다? 5년 이상. 그럼 국외는 거주자, 국외는 5년 납세할 의무가 있다가 되겠죠? 17번. 그래서 1번은 뭐다? 국외주택을 양도했다.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땡! 계산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국내 것만 합니다. 왜 국외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지 않아요?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국외 거는 양도 당시 현황에 의한
시가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즉 추계 결정은 국내 것만 하는 거요. 그래서 17번의 답은 몇 번이다? 1번. 나머지는 다 맞잖아요. 이 환율 변동. 2번. 환율 변동으로 환차익이 생겼어. 벌었죠? 근데 이거는 환차익은 세금이 없다. 이유는 떨어질 수도 있으므로. 그래서 포함한다가 아니라 소득에서 제외한다. 자, 3번. 기본공제는 연250 해줍니다. 기본공제는 미등기 빼고 다 해줘요. 그러나 장특공제는 안 해줘. 국외 거. 4번. 장특공제는 아니한다. 맞죠? 그리고 5번은 당연히 5년이니까 납세할 의무가 있다. 답이 1번이네요. 자, 18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18번은 1주택. 중요하죠, 이거? 집 하나야? 집 하나 팔 때는 어떻게 해야 돼? 2년 보유해야죠? 조정 대상 지역이 있을 때는 2년 거주해서 12억까지는 비과세를 해주잖아요. 자, 18번. 옳은 것. 1번. 임대 아파트. 뭐를 따져? 거주기간이 5년 이상.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거주기간. 그럼 5년은 언제부터 따져? 임차일부터. 월세 내는 거니까 뭐에 속지 말자? 취득일부터 속지 말자. 틀렸네. 2번. 자, 1번은 2번은 포인트가 뭐다? 다른 시군으로 이사 가는 거야. 그럼 2년 보유 안 따지죠? 뭐를 따져? 1년 이상 거주. 1년 이상 거주. 2년 보유 안 따져요. 그래서 1년 6개월 거주니까 1년 이상 거주에 들어가죠? 그리고 근무상 형편, 사업상 형편은 안 돼요. 그래서 확실히 옳은 답은 18번에 몇 번밖에 없다? 2번. 1년 이상 거주 and 사업상은 틀려요. 근무상 등등등.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3번은 뭐다? 해외 이주, 세대 전환이 가야죠? 그럼 이거는 출국일로부터 몇년 이내에 팔아야 돼? 2년. 3년 틀렸네. 그리고 4번도 1년 이상 계속 필요. 세대 전환. 몇년 이내에 팔아야 돼? 요건이 2년 이내, 3년 이내에 틀렸네. 그리고 5번. 1주택이 수용당했다. 그럼 보유기간 안 따지죠? 단 잔존주택이 남아있으면 언제까지 팔아야 돼? 5년 이내, 3년 이내 틀렸네. 그또 틀렸네. 과로. 언제 취득한 주택이 수용당해야 돼?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후에 틀렸네. 후에 전에. 그러면 2년 보유 제한을 받지 않는다. 두 군데를 고쳐야 돼요. 전에. 5년 이내. 그래서 18번의 답은 2번. 자, 19번으로 들어가네요. 자, 19번은 집이 두 개야. 근데 뭐라고 나왔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다. 그러면 팔아먹는 주택은 2년 보유로만 하면 비과세를 해주겠죠? 19번. 그럼 1번. 혼인했잖아.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몇년 이내에 팔아야 돼? 5년 이내. 항상 먼저. 순서 안 따져. 아무거나 먼저. 그럼 몇년 보유했어? 4년. 그럼 비과세 해주죠. 2년 이상 보유니까. 자, 그다음 2번은 포인트가 뭐다? 동거복량. 60세 이상. 미만도 포함하죠? 등등등. 그럼 이거는 몇년 이내에 팔아야 돼? 10년? 먼저. 그럼 하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리고 4번은 뭐다? 보유기간의 계산은 항상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죠? 다만,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에 다 팔았어. 모두 양도하고, 자, 이럴 때 보유 거주기간은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틀리죠? 그래서 19번은 개정법이라고 그랬어요. 답은 4번. 모두 팔았어. 그럼 하나 남았어. 그럼 하나는 보유 거주를 언제부터 따진다? 실제. 실제. 보유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1주택이 된 날로부터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실제 보유한 날로부터 보유 거주를 기산한다. 1주택을 보유한 날, 그러면 큰일 난다고요. 자, 그 다음 5번은 뭐다? 근무상 형편 수도권 밖. 일반 주택을 몇년 이내에 팔아야 돼.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줄여서 법정 요건 충족. 비과세 줍니다. 답이 4번이네요. 자, 그 다음 20번. 계산 문제를 통해서 마무리 짓죠? 20번. 자,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1주택. 고가주택이 아니다. 자, 고가주택이 아니네요. 다음과 같은 단층 겸용주택. 당첨. 그리고 어디에 있어? 이 겸용주택이 수도권 내 주거지역. 그럼 수도권 내에 있을 때는 부속 토지의 한도는 몇 배야? 수도권인데 어디에 있어? 주거지역. 주상공은 3배. 녹지지역은 5배를 부속 토지로 하죠? 수도권 내 주상공은 3배까지가 한도고, 녹지지역은 5개, 5배? 그럼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과세되는 건물 면적과 토지 면적, 과세. 그럼 고가주택이 아니니까 기본이 뭐예요? 주거 부분이 상가보다 클 때는 전부주택이고, 작거나 작을 때는 따로따로 보죠? 그래서 주택 80, 주거용 상가 120. 그럼 주택이 작으니까 따로따로 보죠? 따로따로 봐서 이해는 비과세, 이해는 과세. 그럼 뭐를 물어봐? 과세 범위. 그럼 건물은 120이 답이네. 그럼 찍더라도 1번, 2번, 3번을 찍어야 돼요. 따로따로 본다. 자, 그 다음 이제 부속 토지가 800이죠? 이거를 면적 비율로 안분해야 됩니다. 따로따로. 그래서 800 곱하기 전체 연면적 200분의 80. 그럼 4, 320. 안분한 땅. 그럼 이쪽은 800 곱하기 200분의 120. 항상 약분 되죠? 480. 그래서 합치면 800이 나오잖아요. 이게 안분한 토지입니다. 그건 한도가 있어요. 안분한 토지가 너무 크면 안 된다. 그럼 바닥 면적의 몇 배? 주거지역이니까 상업지역, 주상공은 3배? 그럼 240. 이게 한도야. 이거는 안분한 땅이고. 안분한 땅. 그 한도를 벗어났네. 그래서 법조문은 1의 면적이 2의 면적보다 1번 면적과 2번 면적이 부딪힐 때는 작은 면적. 작은 면적을 비과세를 해줍니다. 뭐가 작아? 이거. 이게 비과세지. 한도는 200인데, 안분한 땅이 너무 넓잖아. 넓은 안 해주잖아. 그럼 이게 비과세, 240. 그러면 여기서 빼야죠. 80은 뭐다? 한도를 초과하는 땅이야. 그럼 초과는 일로 붙죠. 그럼 붙으면 과세되는 토지는 560이에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3번이네. 3번이에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고가주택이 아닙니다. 고가주택, 겸용주택은 따로따로 봐요. 고가주택이 아닐 때는 클 때는 전부주택, 작거나 작을 때는 따로따로 본다. 따로따로 본다는 뜻이 뭐다? 주거부만 주택이다. 따로따로 보잖아, 이렇게. 이거는 주택비과세, 이거는 상가과세. 이론이라도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21번. 자, 21번은 잠시 쉬었다 합니다. 이렇게 20번까지 전체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마무리 짓는 거예요. 자, 잠시 쉬었다 진행합니다.